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도심지행 통과 구간의 연비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일산을 출발해서 서울 도심을 통과하고 강남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출발 시점에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4,014km였습니다. 도착 시에는 4,057k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간 테스트의 총 거리는 43km가 되겠습니다. 파주 일산에 출발할 때 연비는 14km가 리터당 나왔으며 도착 지점의 연비는 오늘의 결과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루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반 모드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에어컨을 가동해서 실내 온도를 23도로 유지하면서 이 차량의 연비는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를 오늘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출발 시점에 연비가 14km 정도 나왔는데 도착 시점에 연비는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속도와 도심 구간의 신호도 체계, 그리고 교통 마비, 교통 정체 등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비는 13.8 정도 나오고요. 차량의 속도는 6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속도를 유지를 해주고 연비 또한 출발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13.8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현재 실내 온도를 23으로 맞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속도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가고 있습니다. 13.8에서 9km 정도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아주 정체 구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속도는 30km 정도 달리고 있고 연비는 1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심 구간에서의 정체 그리고 복잡한 신호 체계, 신호등이 있는 구간입니다. 파주 일산에서 출발했을 때 연비는 14km 정도가 나왔습니다. 리터당. 그런데 현재 조금 떨어져서 연비가 13.8km 정도 보여주고 있고 차량의 주행 속도 또한 22km 정도에서 40km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연비는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현재 또한 연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으며 연비는 13.6km 정도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제한 속도 60km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속도는 59km 정도, 연비는 다시 올라가서 13.9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13.9km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좋은 연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연비에 급격한 감소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현재 차량의 실내 온도는 23도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호등을 받고 있고 차량이 정체되면은 또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속도는 20km에다가 연비는 13.6k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연비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13.5. 차량 속도는 조금 붙었습니다. 56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파주 일산을 거쳐서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노들길을 갔다가 지금 중간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서초 반포를 지나서 신논행 교보빌딩 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이 오늘의 테스트 구간이며 총 거리는 43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3.4km 정도 나옵니다. 리터당. 차량의 속도도 지금 20-30km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도심에서의 연비 정말 나오질 않죠.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어진 연비값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속도는 현재 40km 정도가 나오고 연비는 13.4km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붙었습니다. 42km 연비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13.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 구간에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선도 변경해야 되고 신호체계도 지켜야 되며 정체 구간에서는 차량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연비가 훅 떨어지죠. 그런데 속도가 조금 붙으면서 연비도 현재 13.5km를 리터당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19-10km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속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주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호등을 받아야 하고 정체 구간에서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는 42km에 연비는 13.4km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체 구간에 신호 체계를 받고 있다 보니까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속도는 20km 정도에다가 연비는 13.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주행 정말 연비 나오질 않습니다. 가다 서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는 37km에 연비는 또 떨어져서 13.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 정말 안 나오겠습니다. 13.0 이하로는 과연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도 하나의 관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 속도는 20km에 연비는 13.3km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목적지까지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차량이 정체되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10km 정도 보여주고 있고 연비는 13.3km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 나오네요. 다시 차가 멈췄습니다. 연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13.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네요. 차량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13.3km를 리터당 연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차량이. 다시 한 번 더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파주 일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심을 통과해서 강남까지 가는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총 주행 거리는 43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심을 통과하다 보니까 신호를 받고 그다음 정체가 많아서 차량의 속도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평균 속도로 봤을 때 30km 내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체에 대해서 차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는 0에서 5km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꽉 막혔습니다. 파주 일산에서 출발할 때 이 차량의 연비는 14km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좀 떨어져서 13.3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40km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차량은 지금 서울 도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20km에 연비가 13.3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량은 멈춰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차량의 속도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속도는 20km 내외, 연비는 13.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가 많이 막힙니다. 오늘 총 주행 거리는 43km가 되겠으며 차량이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특히 서울 구간에 들어와서 차량은 1시간 이상을 소요하였습니다. 23km 정도 되는 구간을 1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이 차량은 파주 일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와서 노들길, 반포, 잠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논현 교보빌딩 사거리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총 거리는 43km 정도 주행을 하셨으며 출발 시점에 이미 연비는 14km를 리터당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연비는 13.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비가 13.3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나지 않고 아주 저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통과하는 이런 구간에서의 연비 테스트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체와 신호등으로 인해서 다시 멈춰서야 하고 차량이 달릴 때도 속도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구간이 많다 보면은 연비 또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기를 달리는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의 연비 테스트 과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연비는 리터당 13.2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으며 크루즈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모드로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고 실내 온도는 에어컨을 가동해서 23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봄날이라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도심 주행을 통과하는데 나오는 연비는 과연 더 올려 투싼 1.6 터보는 어느 정도 보여줄까 하는 것이 오늘의 테스트의 주안점입니다. 현재 속도는 가다 쓰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연비는 13.2에서 다시 13.1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연비 중에 최저값입니다. 거의 속도는 나지 않고 차선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을 변경해서 강남까지 가는 길의 주행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속도는 계속해서 멈췄다가 다시 20km 내외로 주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연비는 13.1km를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속도는 거의 나질 않네요. 오늘 이렇게 속도는 20km 내외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최종 목적지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3배 정도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정체되고 신호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 또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현재 보이는 최저값이네요.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출발 시점보다는 리터당 1km의 연비가 떨어졌습니다. 현재로 오늘 보여준 연비 중에 최저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그렇게 많은 거리가 남아 있질 않습니다만은 차량의 속도가 나질 않아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비게이션 밑으로 보여지는 LCD 모니터 플레이트 창에서 현재 시간과 목적지 주변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목적지까지는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거의 도착할 시점이 다 됐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가 54km를 보여주고 있고 연비는 13.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도착 지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속도 52km, 연비 13.0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연비의 값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출발 시점에 14km당 보여주었던 연비가, 아, 그런데 현재 다시 13.1로 차량의 속도가 붙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파주 일산을 출발해서 서울 도심을 통과해서 강남 교보 빌딩 사거리까지 가는 총 43km의 도심 주행 강남 통과하는 구간의 연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출발 시점과 도착 시점의 연비 차이는 1km 정도 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연비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심 구간의 정체와 신호 체계, 복잡한 교통 체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교보 빌딩 사거리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더올류 투싼 도심 통과 강남 도착의 연비 테스트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